네, 이제 플라워 댄스 C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마디에 이 사마구이는 3을 2번 손가락, 2를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셔서 출발을 할 거고요. 엄지는 5번, 4번을 책임져 줍니다. 나머지 3, 2, 1 쳐주시고요. 이렇게 두 박자가 동일한 연주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번은 하나 내려가고요.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D 코드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,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박자를 해결하신 다음에 1번 손가락이 쇽 올라가고요. 3번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한번 해볼게요. D 코드 잡고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고 나서 여기 이제 0이 나왔죠? 그래서 잠깐 왼손 버렸다가 그다음에 3을 3으로 연주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다음에 다시 2, 2 나타나 주고 1번 내려가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자, 이것도 두 박자씩 끊어 보면 그다음 뒤에는 지금 연주가 되고, 여기에 이제 있는 이가 여기로 연결이 돼서 다시 첫 번째 마디처럼 두 박자가 똑같고요. 뒤에도 똑같네요. 여기도 똑같네요. 그래서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0이 나왔기 때문에 하고 2번 손가락으로 3하고 0을 이런 식으로 손가락 하나로 좀 타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1번으로 뭐 타고 가도 무방한데, 2번으로 타고 가는 이유가, 다시 2번이 이렇게 맞춰서 그 아래 있는 곳에 C 파트에 한번더네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거고요. 여기도 방금 위에 연주했던 것과 똑같네요. 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르네요. 저기는 보면 둘둘둘을 1, 2, 3번 손가락으로 딱 잡고, 네, 이런 식으로 하모닉스를 네,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네 개씩. 자, A, A, 뭐, 아, A 코드를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. 그래서 A, E 서스포 코드죠. 엄지가 두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한 세트죠. 순간적으로 여기는 엄지가 내려와야겠네요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오른손만 잘 보시면 네, 하모닉스는 1, 2, 3, 4, 5, 다섯 번째 칸에 가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생긴 앤데, 하모닉스를 위에서 하고서, 뜨뜨디다, 이거네요. 여기를 해머링을 넣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번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가서 1번으로 3이, 그다음에 왼손이 버려지면서 0, 2, 4. 다 연주해도 좋고, 저는 풀링 썼다가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C 파트를 연주하고 나서
이제 연결되는 게 B파트의 3인데요. B3. 똑같아요. B파트랑.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, 이제 요렇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까요? 여기 이제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제 여기서 이제 따디다디 뜬 따디다디디다 그다음에 띠다디디디디디 네, 여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5번 줄을 빵 쳐주고 새끼손가락이 여기 12번째 점 찍혀 있는 곳 있죠? 점두개 기타에 그리고 새끼로 두고 굼빠지로 띠다디다디다 따디 요거네요. 087587870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네요. 듬 87580, 듬 87580 하고 0 하는 동안 빨리 내려와서 뒤에를 저는 여기 이렇게 쓸것 같아요. 빠바 1번 써주고 버리고 얘를 그대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리라리라리라리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E 마이너 코드를 그다음에 이제 처음처럼 이제 진짜 E 코드로 연주해 주시면 플라워 댄스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